재생산 지수 또한 10월 들어 3주 연속 1.0 미만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다가 다음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하는 배경과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피로와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방역 체계의 전환 기준이 제외한 전국이 동일 기준으로 개편을 시행합니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 대상 접종증명제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긴장감 완화와 미접종자 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위험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유행 대구시는 요양병원 및 노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의 경우 미접종 종사자 주 1회 주기적 선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당초 10월 말까지 조치하였으나 12정상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병동별 근무자 분리, 치료자 건강관리, 24시간 응급이송체계, 지원 물품 전달 및 무단이탈 확인, 단계적 일상회복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해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발굴, 시민참여와 활동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회복 전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택 그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물어봐요.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단계 조치를 완화하게 그 단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때는 2주를 생략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주 로 단시 한 타임에 한 300명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문서 바로 삼십. 예, 김용기 전자. 단계적 일상 회복은 범정부 차원, 뭐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시가 일시적으로 100명이 한 두 번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협력병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들은 중증이라든가 중등증, 중증의 기한에 재택치료를 하고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진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